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면서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습니다.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를 받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습니다. 금투세 시행 시 채권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발전, 금융시장 신뢰 회복 등을 4대 중점 목표로 꼽았습니다.